맛있어요? 이게 맛있나 봐요. 건더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보말 가고 있어. 해장해서 먹을 생각 좀. 동물 먹이주기 체험을 가봐야겠다. 멋진데? 어우, 카페가? 이게 멋진데? 어우, 멋있네. 어, 당겨야 되는구나. 으쌰! 와, 멋지네. 멋진 곳이네. 사진 촬영하기 딱 좋은 장소구나. 스타그램에서 많이 봤던 장소네. 여기가 스타그램에서 많이 봤던 사진 촬영 장소. 멋지네요. 여기서 사진 많이들 찍는.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 한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산에 있는 뜨루꿈따인가? 목장 카페 뜨루꿈따에 같은 운영에서 그냥 영상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지금 비가 오고 있네. 비가 오고 있어. 먹이주기. 귀엽다. 장아, 잘 받아 먹네. 이리로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좀. 양이 너무 가까이 오니까 무섭다. 이제 먹이 주는 것도 이거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겠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그런 카페네. 옆에는 말도 있네. 개인적으로 말을 좋아하는데 말도 있네. 말이 많네요. 말을 탈 수 있는 뭐 그런 것 같은데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당근 줄까? 당근 줄게. 먹을래?
당근 먹어. 너도 당근 먹자. 고생 많다, 야. 어? 사람 태우느라고 고생 많어. 고생 많은데 당근 먹고 힘내고. 좋다, 야. 사람 태우고 다니라고 말아. 고생 많다. 먹고 힘내. 먹고 힘내. 먹고 힘내. 사람도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 좋긴 좋은데, 많이 나가면 너네들도 힘들겠지. 먹고 많이 힘내렴. 이빨이야. 무섭다, 너는. 뭔 이빨이.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너도 좀 먹을래? 너도 좀 먹어라. 치아가 되게 고르게 잘라있다, 너.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비가 오고 있어서. 백마. 야, 너 먹었지? 하나 더 먹어. 먹었는데 하나 더 먹어. 가족 단위로 여행을 오시거나 아이들을 동반해서 제주도에 여행 오신 분들, 그게 사진 촬영하기에도 좋고, 가족 단위 사진 촬영함으로써 여행의 추억도 남을 것 같고, 아주 멋진 카페네요. 이게 작년 2019년도에 카페가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멋지네요. 저는 스타그램으로 많이 봤는데, 직접 와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 옆에는 또 카트 경기장도 있네요. 카트 탈 수도 있는 카트 체험도 있고요. 주변에 사진 찍을 장소가 되게 많아요. 여기도 사진 찍으면 될 것 같고, 애들하고 같이 자전거도 탈 수 있게 탈 수 있는 그런 장소네. 아빠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자전거 타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네. 어휴. 끝까지 올라와 있어. 먹이 달라고, 먹으려고 이렇게 올라와 있구나. 알았어, 줄게. 너 그만 먹고 여기 먹어. 너 이렇게 욕심이 많니? 으쨔! 4D 입체 무인 체험관도 어제 그제는 날씨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날씨가 안 좋네요.
역시 날씨가 안 도와주고 있네. 요 나무가, 요 나무만 이게 달랑 있으니까 되게 멋진데요? 멋져요. 여기도 사진 찍기가,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이국적이에요. 외국에 나와 있는 그런, 그런 기분이에요. 카페 둘러보고요. 가는데 비가 오네요. 오늘은 제주도에 비 온다 그랬죠? 날씨가 안 좋네요. 다음 날씨 좋은 날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많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아까보다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광고에서 그 멘트가 생각나네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비가요. 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오네. 아까보다 진짜 비 많이 오네. 근데 배고파서, 비 오는 날은 뭐 먹어야 될까요? 뭐 먹어야 될지, 비 오는 날은 뭘 먹어야 될지 댓글에 추천 좀 해주세요. 뭘 먹을까? 유튜브에서 봤던 그 멋진 방은 없고 하여튼 잘 둘러봤고요. 저는 또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네요. 이제 아침 겸 점심 먹으러 가야 되겠고 지금 비가 와가지고요. 자, 저는 또 다른 장소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